간다. 출발! 어, 배고프다. 배고프다! 아, 라면 먹고 싶다. 진짜 라면 한번 먹어보고 싶다, 시원하게 우리. 라면 걸고 게임한다고요? 우리 일반에서 라면 시원하게 못 먹었지. 한 번도 안 먹었지. 시원하게 라면 한 번도 안 먹었어. 시원하게 훔쳐먹은 적 있지. 잠자리 복불복이 없으니까. 없죠, 없지. 그러면 라면 복불복이 됐어, 그게. 그러니까, 먹어보고. 짠 게임을 그래. 할 수 없잖아. 뭐, 출력이 잘했다고 했어. 그거, 아니 잠자리 복불복이 있었을 거 아니야. 아니 잠자리 복불복이 있었을 거 아니야. 주변 친구들이 중요하다. 역시 주변 친구들이 중요하다. 보니까 내가 이럴 생각 아닌데. 우리 진짜 라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 라면 먹으면 내가 볼 때 라면 샷. 지금 이 상태에서 라면 먹으면 내가 볼 때 라면 샷. 아 진짜 무슨 일 있잖아. 얘가 나보다 한 2m 뒤에 있어. 형 그냥 우리가 항상 앞으로 가고 있을 때 항상 뒤를 봐야 돼. 선우 형 있나 없나? 항상 우리 뒤에 있어. 제가 지금부터 말 조심해. 나중에 1박 2일 전화 퀴즈 이런 거 한번 하지 않냐고. 한번. 근데 막상 하면 깜짝 놀래. 진짜? 어? 아니 내가 지난번에 해보니까 아니 사자 선호도 좀 약한 거 같고. 네가? 전 또, 전 괜찮아요. 또 아니 영화 쪽으로 또 제가. 아 영화 쪽 뭐? 물에 신세계 천만농을 떠올려놓고. 물에 신세계 천만농을 떠올려놓고. 게임은 무조건 딘딘처럼 해야 돼. 그래. 쌍쌍 특집입니다. 나이스. 어휴. 딘딘. 앞으로도, 어? 오, 역시. 짝꿍을 바꾸고 싶다 하시는 분 지금 손을 들어주세요. 아, 이 정도면 내 옆에 있을 때가 좋았어, 형. 그러니까 네가 문제야. 그러니까 너가 없었으면. 형. 그러니까 네가 문제야. 그러니까 너가 없었으면. 형, 형이 다 문제인데 내가 그걸 집어내는 것뿐이야. 형 영화 세븐데이즈. 너랑 말하래. 너랑 말하래. 이게 지금 사춘기인가? 근데 형 이제 출연자 중에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셋밖에 없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셋밖에 없어. 너랑 얘기 안 한다니까. 너 떨어지 마. 너랑 얘기 안 하는 게 아니야. 난 이제 얘랑 얘기를 안 할 거야. 넌 가. 너랑 말하래. 잘해. 다음은 누가 될까? 되게 궁금하다. 딘딘 코스. 딘딘 코스 딱 단계별로 있어. 너 보물이 뭘까? 바다의 보물 전복 이런 거 아니야? 진짜 맞네. 어, 어. 맞네. 소환도 이야. 소환도 이야. 어머 이 애들 봐. 안녕. 뭐야? 우리 원래 오는 줄 알았어? 너네 제작진이 섭외한 거야? 아니면 너희가 그린 거야? 아 진짜? 어머 이게 여기서 누가 딘딘이에요? 제일 작은 사람이군요. 아 너무 작게 그려 딘딘이. 거의 땅바닥에 그려주셨는데. 어. 그럼 여기 자라 소환도에? 네. 소환도의 보물이 뭐야? 전복? 전복? 근데 저기 우리 기다린 거예요? 저기 근데 누구세요? 소개 좀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12살 박여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여진? 12살 박성진이요. 성진이, 여진이, 성진이. 아니 지금 이 둘이 쌍둥이래. 아 진짜요? 아, 진짜 둘이 쌍둥이야? 네. 이랬습니까? 엄마 어디 있어? 먹을 것 좀 갖고 오라고 해줘. 라면 있어? 라면 있어? 우리 오는 거, 우리 오는 거 어떻게 알았어? 아빠가 말해줬어. 아, 진짜? 아빠가 말해줬어. 아빠는 어디 있어? 먹을 것 좀 갖다 달라고 해. 회의 중이야. 1박 2일 자주 봐요? 네. 아, 진짜? 1박 2일 멤버 중에. 누구 제일 좋아해요? 그래. 야, 끝까지 보고 여기 아저씨도 있고. 역시 꼬마들은 우리 여진이 친구, 크게 될 거야. 성진이는 누구 제일 좋아해요? 자, 그만 물어보자 이제. 우리 여진이. 근데 우리 안내해 주는 거예요 오늘? 그냥 온 거래. 그냥 나온 거 진짜? 진짜 그냥 나온 거예요? 아 진짜? 어, 진짜로? 아이고야. 여기 한 번씩 안아줘라. 아유 진짜. 아니 네, 네 편도 아닌데 왜. 아, 너는 내 편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막 그렇게 많아. 여진이랑 나랑 둘이 한 장 찍을까? 네. 어, 진짜 나온 거래요? 나와주세요. 둘이 사진 좀 찍게.
우리 이제 가야 되는데 가도 돼? 와, 너무 고맙다. 좀 이따가 그러면 아빠한테 말해서 라면 들고 와. 고마워. 다 같이 그럼 1박 2일 외쳐볼까요? 1박. 예! 반갑습니다. 뭐 하고 싶은 말 있어요? 1박 2일 화이팅! 오, 야, 한 시간 딱 타고 오니까 소원대 도착하네. 아깝네. 와, 양식장 여기까지 다 이어져 있네. 난 소 완도인 줄 알았어. 충격적인 사실은 김종민 씨는 저배를 한번 타봤대요. 뭐요? 나? 저배 탔었대요. 네, 저배 탔대요. 어떤 배? 오길동 여기 중간에 들리면서 오길동에서 촬영을 한번 했었답니다. 오길동? 오길동이 아니고. 보길동. 뭐, 아, 보길동이야. 기억도 못하면서. 주무셨대요, 그때도. 방송이 나온 괴물. 방송계. 예능 천재. 늘 새로운 남자, 김종민.